고 이덕재 총령 일가족을 몰살시킨 희대살인범 고재봉이 11월 12일 서울 청계로우가 큰 길에서 땅콩장수 김복수 군의 신고에 의해서 마침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서울 신당동에 있는 아파트 현관 앞에서 투신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최대인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신용 불량자가 무려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왜 이렇게 내가 망가지기를 그러나. LG가 그룹 전체를 위기로 몰고 갔던 LG 카드를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금융사업에서는 손을 뗄 방침입니다. 경찰은 김근식의 얼굴 사진을 이용해 현상금 500만 원을 내걸고 김근식을 공개 수배합니다.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자 무척 좌절했다는 김근식은 공개 수배 다음 날 경찰에 긴급 체포됩니다. 호남선 2리 정주 구간 복선 공사가 준공돼 11월 15일 전두환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개통됐습니다. 이 좋은 계절에 영국의 찰스 왕세자 내외가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양복면 봉길리. 정작 문무왕 예능은 육지로부터 200m 떨어진 동해 맑은 물 속에 수중 정령식으로 안치되어 있다는 것이 오악학술 조사단에 의해서 확실해졌습니다. 해소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있는 조사단은 침몰됐을 것으로 보이는 옛날 선박의 쇠닻 한 점을 건져 올렸습니다. 길이가 2m35cm나 되는 이 닻은 갈고랑이가 4개 달려 중국배 것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경위를 밝힌 동국정원 원본 전육관이 고스란히 발견됐습니다. 중동의 요르단 왕국 후세인 1세 국왕 내외가 9월 10일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의 초청으로 아프리카에는 니젤 공화국 니오리 하마니 대통령 내외분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서부아프리카 기니만 연안에 위치한 조그만 나라 베냉 공화국의 니세프로 디우돈의 소글로 대통령 내외가 노태우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자이로 공화국 모부토 세세 세코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에와르덴의 대통령이 5월 27일 김포공항에 도착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19명의 공식 수행원을 대동한 자이와르덴의 대통령은 가봉공화국 봉고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시아마드 말레이시아 국왕 내외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본살 막인 오치르바트 몽골 대통령이 노태우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 전통 의식에 따른 청와대에서의 환영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호주 수상이 유창순 국무총리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수단인 니메이리 대통령이 3월 14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서해안에 자리한 세네갈 공화국의 압두 디우프 대통령이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머리트 대처 영국 수상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노신영 국무총리의 영접을 받은 대처 수상은 지난 4월 전두환 대통령의 영국 방문에 대한 담례 방문으로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이광여 수상이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세네갈 공화국의 생고르 대통령 내외분이 박 대통령의 초청으로 1979년 4월 22일 서울에 왔습니다. 헬무트 콜 독일 총리가 우리나라를 방문해 황인성 국무총리 등의 환영을 받았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의 초청으로 나카수네 야스히로 일본 수상이 1월 11일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의 초청으로 웬반티오 월남 대통령 내외분이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대통령은 우리나라를 방문한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맞아 청와대 녹지원 트랙을 9바퀴 돌며 민주주의를 위한 달리기를 함께하는 등 양국 정상의 우위를 굳건히 했습니다.
지미 카터 미국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초청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했습니다. 일본 수상을 지낸 후쿠다 다케오 씨가 박정희 대통령 초청으로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한독 두 나라의 보다 긴밀한 협조를 다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 온 리브케 대통령은 청와대로 박정희 대통령을 예방하고 국토 통일 문제, 경제 협력 방안 등 두 나라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서 광범하게 논의했습니다. 부산에도 지하철 시대가 열렸습니다. 서울 원주 간 104km가 4시간 30분에서 1시간 45분 거리로 가까워졌습니다. 납동을 잇는 올림픽 대교가 한강의 16번째 도로 교량으로 개통됐습니다. 9번째 한강 다리인 잠수교가 개통됐습니다. 지난 2월 14일 오후 1시 46분 부산발 서울행 특급열차 재건호가 안양읍 남부포인트를 통과한 직후 기관차의 바로 뒤에 달렸던 보일러차의 연결이 끊어져서 탈선 전복되고 그 바람에 객차 7명이 탈선해서 14명의 중경상자를 냈습니다. 일본 교토의 한 전통음식점 스루야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은 1965년 수교 이래 의례적인 행사를 생략한 채 격식을 갖추지 않은 양국 정상 간 실무회담의 길을 터놓았습니다. 공군 소속 G-46 수송기가 대구를 향해 여의도 기지를 출발한 지 10분 만에 기관 고장으로 서울 성구동 민가에 떨어져 큰 참사를 빚어냈습니다. KBS 텔레비전의 가정 고교 방송이 6월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을 위해 영어, 수학, 국어 세 과목을 각각 30분씩 밤 11시 10분부터 방송하고 교대에서 이상옥 외무부 장관과 전기침 중국 외교부장은 양국 간 외교관계 수립에 관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국빈 자격으로 일본과 중국을 공식 방문했습니다. 먼저 일본 방문은 한랭겐 지대의 동북아시아 질서 재편성과 아시아 태평양 지역 협력의 확대에 발맞춰 우리와 역사적 지리적으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일본과의 새로운 관계 정립에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 방문에 이어서 상해에 도착해 중국 방문에 들어갔습니다. 양국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펼친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 지 1년 반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과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 서울을 떠난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10월 20일 오후 태극기를 흔들며 마중 나온 수많은 제1교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을 떠나 10월 22일 밤 시카고의 오헤이오 국제공항에 도착한 김종필 부장은 기자들과 회견하고 이번 방문의 목적은 한국의 참된 모습을 미국 관리들에게 밝혀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월 7일 동남아 3개국 긴선 방문의 장도에 오른 박정희 대통령 내외군 일행은 나흘간의 짧은 말레이시아 방문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의 공동결의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고 피로의 기색도 없이 2월 10일 오전 10시 50분 동무항공항에 도착함으로써 두 번째 순방지인 사흘간의 태국 공식 방문의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단독회담에 이어서 확대 정상회담을 가진 두 나라 정상은 한반도에서의 냉전 종식과 평화 정착,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 증진, 한소 양국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두 나라가 적극적인 공동의 노력을 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조 마지막 황태자 영친왕의 장례식 수상입니다. 국산 기발 자동차를 만들고 있는 공장입니다. 국제 공항이 개항됐습니다. 교래군 운전병이던 이상모 군이 배고픔을 참다 못해 휴전선을 넘어 자유대 한에 귀순해 왔습니다. 6.25가 발발하자 나라를 위해 싸우다가 적의 포로가 돼 전사자로 처리됐으나 살아서 돌아온 그는 국립묘지 전사자 위패에서 자기 이름을 손수 지웠습니다. 3일 북한 괴뢰군 미국 15제 특이한대가 자유를 찾는 극적인 탈출에 성공해서 자유대 한의 품 안으로 귀순해 왔습니다.
지난 9월 15일 제주도 동쪽 소섬에 비행기와 더불어 소희연, 고우정 두 중공 비행사가 자유를 찾아 악천후를 무릅쓰고 결사적으로 귀순해왔습니다. 즉각 출동한 우리나라 공군기에 의해 유도 착륙됐습니다. 미국 이 중력식 댐과 함께 발당 수력발전소가 지난 5월 24일 완공됐습니다. 지난 5월 7일 동부전선 비무장지대를 넘어 의거 귀순한 전 북한괴뢰군 대위 신중철 용사가 서울 육군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정부의 4대강 개발 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한 안동 다목적 댐이 작공 5년 반 만에 준공됐습니다. 다음으로 건조한 잠수함 2000함이 진수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해군은 해상과 항공작전뿐만 아니라 수중작전까지 수행할 수 있는 대양 해군의 면모를 갖추게 됐습니다. 문화예술의 대전당이 될 서울 세종문화회관이 개관됐습니다. 지방 민족문화의 전당이 될 국립광주박물관이 기공됐습니다. 출범 4년 9개월 만에 종로구 제동 옛 창덕여고 자리에 새 청사를 마련 개청식을 가졌습니다. 사법부의 수건이 든 서울법원 새 청사가 작년 12월 27일 박정희 대통령을 비롯한 3부 요인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됐습니다. 잠실의 실내체육관이 새로 건설됐습니다. 박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된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은 높이 73m, 길이 515m의 사역댐을 축조해서 5억 9,500만 입방미터의 저수용량을 지닌 인공호수를 만들고 4억 9,700만 톤의 생활용수를 공급하는 한편 시설 용량 5만 킬로와트의 수력발전소 등을 갖추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님. 전두환 대통령은 사회복지 9시를 알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전두환 대통령은 9시를 알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알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9시를 알립니다. 전두환 대통령은